광복 25주년이 된 8월 15일 또 하나의 조국 근대화의 상징인 서울 남산 제1호 터널이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을 보았습니다. 이 터널은 한국신탁은행이 개발신탁자금 15억 원을 투자해서 길이 1530m, 너비 10.8m, 높이 7.35m로 1969년 3월에 닥공 우리 기술진에 의해 1년 5개월 만에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. 이 터널이 개통을 봄으로써 서울의 중심지인 3.1고가도로와 제3한강교를 연결 경북고속도로에 이어졌는데 종전에 필동에서 보광동까지의 일반 도로보다도 3km나 거리가 단축됐으며 시간상으로 약 10분이나 단축돼 연간 480만 리터의 유류가 절약되고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와 비상시 방호시설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한편 같은 날 서울역 위를 지나는 고가도로가 준공되었습니다. 이 도로는 너비 10m, 길이 1248m로 3.1 고가도로와 마현동 고가도로를 연결 새로운 서울의 동맥구시를 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 이 고가도로는 회교로 입구에서 중림동까지 573m의 2차선 도로와 남영동 방면 675m의 1차선 램프 도로가 서울역을 가로질러 제2한강교와 서울대교에 연결돼 서울시민의 교통난 완화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.